안녕하세요. 리액션 나이트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해외 리액션을 중계하는 것이 아닌 깊은 음악의 세계와 가사의 내면을 탐색하여 영상으로 재창조하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사랑이 항상 함께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특집 영상은 해외에서 보는 포레스텔라의 넘사벽 잠재력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장 잠재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포레스텔라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위치를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첫 번째, 독특한 음악적 컬러와 케이팝을 가미한 크로스오버 장르의 선두주자. 포레스텔라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결합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음악적 컬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K-POP 시장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창성을 보여주며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브라보! 와우! 브라보! 브라보! 와우! 물론 클래식과 다른 장르의 음악을 결합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만드는 크로스오버 장르에 있어서 이미 여러 인기 그룹이 존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그룹으로는 2003년에 결성된 국제적인 남성 4인조 클래식 크로스오버 그룹인 El Divo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을 국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멤버 4인이 각각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미국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리톤, 테너, 팝 분야로 각기 다른 방면에 뛰어난 보컬 능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l Divo는 그들의 데뷔 앨범 발매 이후로 전 세계에서 3천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했으며 대표곡인 Work With Me와 Hallelujah는 각각 누적 조회수 2억 뷰와 1억 뷰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크로스오버 그룹으로는 Celtic Woman, Libra, 지포, The Ten Tenors 등을 들 수 있습니다. Celtic Woman은 아일랜드 전통 음악과 현대적인 팝, 클래식을 결합한 음악을 선보여 왔으며 그들의 무대는 아일랜드의 전통과 문화를 강조하며 화려한 의상을 입은 여성 아티스트들만으로 구성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Libra는 소년 합창단으로 전통적인 클래식 합창곡과 현대적인 크로스오버 곡을 연주하며 그들의 무대는 천사 같은 목소리와 독특한 해석을 특징으로 합니다. 지포는 영국의 음악 경쟁 오디션 프로그램인 The X Factor에서 데뷔한 그룹으로 포레스텔라와 비슷한 출신이지만 오페라와 팝의 결합에 중점을 둡니다. 마지막으로 The Ten Tenors은 오페라와 팝을 결합한 스타일로 노래를 부르며 오스트레일리아의 문화와 감성을 강조하여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들 대표적인 크로스오버 그룹들은 공통적으로 자국의 문화와 감성을 강조하여 한때 큰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포레스텔라가 K-POP 요소를 크로스오버 장르에 가미한 것은 그들에게 큰 경쟁력을 부여합니다. K-POP은 그 자체로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과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데 포레스텔라가 이러한 요소를 전통적인 크로스오버 장르와 결합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음악적 컬러를 만들어내며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케이팝의 글로벌 인기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케이팝 음악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때에 포레스텔라는 영어뿐 아니라 스페인어와 프랑스어 커버곡을 다루면서 다양한 국가의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데스파시토를 K-POP이 가미된 크로스오버 장르로 해석하여 부른 것으로 라틴계 팬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분석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감성적인 무대 퍼포먼스와 깊은 감정의 전달. 포레스텔라는 그들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감성과 깊은 감정의 전달로 많은 팬들의 공감과 인정을 받고 있죠.
각 멤버의 독특한 보컬과 표현력은 곡의 내용을 더욱 깊게 전달하며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 전 세계의 팬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향한 그들의 무대는 두꺼운 팬층을 형성하며 감정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만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성적인 퍼포먼스가 크로스오버 장르의 특성상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배경을 가진 대중들에게도 감정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제공한다고 분석합니다. 와우, esto se merecen miles de aplausos. Lo que estamos apreciando es único, es admirable, es mucho respeto para Forestella. Me fascina verlos interpretando de tal manera porque la interpretación es la clave de todo, como lo decía. Obviamente la voz hace pues la mayoría es lo más importante, por decirlo así, pero la interpretación hace un peso muy importante en la presentación de un artista, porque si un artista no puede hacerte sentir nada, pues no tiene sentido verlos. Ellos me han hecho pero emocionar muchísimo porque he estado apreciando todo lo que hacen. Me encanta, me gusta que ponen las caras de los cuatro juntos porque se aprecian las cuatro voces. Yo lo veo así, y ponerlas así las cuatro juntas pues es mucho más bonito, me parece. 보컬 실력에 겸비된 꾸준한 노력으로 단순히 또 다른 커버곡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 대중과 교류하는 스토리텔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각 곡마다 그들은 듣는 이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곡의 내용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죠. I mean, imagine being there live for that. That was simply astonishing. And did you notice that when they had a total 4 or 5 seconds moments in the song when nothing happened, there was not a sound in the auditorium. You could have heard a pin drop. And usually, always, somebody starts to clap because they think the song's over. But, so they were holding everyone on the edge of their seats. And I do think they work wonderfully, wonderfully together. It's a really hard song to cover. I think they've covered it better than I've ever heard anybody else. I think it does help that there's four of them and that they have got this really huge range as a result. They've got the low notes of Kerouac and they've got the extremely high B flats that Roger Taylor used to sing. And they've got the two beautiful tenors in the middle. One is a little bit more rocky, sort of, we actually really like him. And I'm going to have to check out the names. Performance full of musicianship, full of respect for the song, and absolutely brilliant vocal techniques. Tremendously good choreography, really well put together. So, 독특한 음악적 컬러와 K-POP을 가미한 크로스오버 장르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포레스텔라. 현 시점 포레스텔라는 이 두 가지 이유로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며 전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분야의 선두주자로 활약하고 있는 포레스텔라의 가치가 곧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리나와 함께 진심으로 응원해주세요.